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 찬양 4주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과 한 해 한 해 함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어리석은 제 모습은 가려주시고 주님만 영광 드러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에이지 집사님 반갑습니다. 되게 반가워요. 저는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찬양으로 목사님과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를 너무 싫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무엇을 한다는 건 정말 스트레스이고 제 어깨와 목뒤가 뭉쳐오름을 느낍니다. 싫다고, 알았다고, 이제 그만한다고 살짝 목사님께 비쳤는데도 목사님은 오른손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굳이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왜냐면 정말 감사해요. 이런 시간이 또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고 또한 훈련도 되고 또 도전이고 저에게 작은 용기를 갖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주 동안 어깨 뭉침이 있었지만 한 주 동안 저는 지난 4년 동안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떠올려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창립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목사님과 사모님 또 온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저마다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습들이 정말 저는 감동이었고 감사하고 또 아름답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들의 짧고 굵은 임팩트 있는 축사와 설교 말씀과 우리 목사님의 우렁찬 목소리로 은혜의 특송, 또한 축도까지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하고 매력이 넘치시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당찬 모습들이 때로 너무 또 부럽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은혜교회 왔을 때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2년간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장로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감리교로 이렇게 바뀌니까 예배 형식이나 또 모든 것들이 좀 혼동이 되고 낯설고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또한 작은 개척교회이기에 엄청 부담스럽고 중압감이 늘 제 마음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된 계획 속에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분명 신앙의 성장과 작은 변화가 있었고 좀 제가 업그레이드 된 기분이었습니다. 원래 전 은혜교회 오기 전에 음식도 잘 못하고 아직도 밥도 그날의 컨디션 따라서 상태가 틀려집니다. 저는 외식을 좋아하고요.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고 초딩 입맛입니다. 김치는 당연히 사먹고 어른들이 싸주시는 음식 받아 먹으면서 이쁘다, 잘한다, 수고한다 이런 말만 듣고 지냈어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가 이제 나이도 먹었지만 전에 어린아이였다면 지금은 조금 자란 10대 티네이저 정도 자란 듯합니다. 아직도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에는 멀었지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듯이 나의 신앙도 조금씩 성장하여 익어가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참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 성준우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꿈을 담고 함께 각자의 사명과 달란트대로 주님 앞에 기꺼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린 영원히